집 하면 돼. 그거는 아까 찍어놓은 거 내가 쓰면 되니까. 후식으로 라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꼬들꼬들하면서 너무 맛있어요. 이거 그냥 니글니글니글한 걸 먹고서 이게 아주 라면이로 아주 그냥 해장하듯이 끝내줍니다.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아, 만나겠다. 초고도 따로 드셨구나. 너무 맛있다. 원래 제가 라면 안 먹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아, 속이 훤히 풀립니다. 너무 웃겨. 어? 누구 있어? 너무 웃겨.
모였다. 빵 좀 더 시켜야 되겠는데? 이만님 다 샀다고 오늘 축하드립니다. 나도 미래 시아버지가 그 소리 듣고 웃음이 나가지고 왜 헝거 살 테이냐고 헝거 세가 생선집에 가서 구이지 무슨 건 달라 그래 난 장난감 알뜰 살 때 알뜰 살이 대게가 좀 비쌀 걸로 이렇게 알뜰하게 먹어야 돼요 알았죠? 만져? 조만간 아침 드라마 출연하실라고 엄마가 여기 실력이 많이 늘었어 예능 감각이 옆에서 먹어. 홍채를 먹으셔놓고 그래도 예의상 이렇게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 끝내준다. 끝내줘요. 와, 너무 맛있다. 먹으면 돼, 먹으면 진짜. 밥을 안 먹더라.
같이. 자, 이게 뭐예요? 예, 청양고추인데요. 예, 밑에 건 뭐예요? 라면입니다. 바지락 라면. 어우, 바지락이 들었네요. 맛있겠다. 오, 너무 좋다. 라면이니까, 라면이니까. 자, 마지막 저기 코스 요리 중에서 마지막 라스트가 라면 되겠습니다. 다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아, 걔 되게 다 먹고 나서요. 마지막 라스트가 라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생은 만만치 않다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은 만만치가 않고 사람들이 공부 뭐 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지만 나도 살면서 최고 중요한 게 이 먹고 사는 일, 이게 최고 중요한 거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우습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이게 보통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을 우습게 생각하지만 나는 먹고 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게 잘못되면 가정이 뭉그러지고 부부간에 사업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야. 돈이 벌어야지. 그럼 아무리 사랑이 좋아도 사랑은 유효기간이 짧아. 이 뭐 머니 중요하지만 돈이 있어야 돼. 머니가 있어야 다 사랑이 되는 거야. 어머니 말씀 듣고 이게 우리 아버님 입만큼 저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뭘 봐, 빨리 먹어. 끝나서 그걸로 해요. 아빠 이제 자, 대게집으로 오시면은 행복합니다.